안녕하세요, 킴스하비입니다.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 24년 출시 예정 레고 마인크래프트 신제품들의 상세 이미지와 공식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제품 정보 자세히 살펴보고 킴스하비표 창작품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21251 스티브의 사막 탐험입니다. 부품수 75개, 정가 12,900원입니다. 작은 사막 지형에 스티브가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레고마크 역사상 최초로 낙타가 등장했는데요. 아기 낙타라고 하네요. 스티브의 표정도 처음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안경을 낀 것 같죠? 하늘을 나는 팬텀도 들어있네요. 사막에 어울리는 선인장과 작은 텐트도 조립할 수 있네요. 작지만 구성이 알찬 제품으로 여러 개 사면 더 좋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근데 이 스티브, 인챈트된 도끼로 낙타 요리를 해먹으려는 걸까요? 다음은 21256 개구리 집입니다. 부품수 400개, 정가 79,900원입니다. 당장이라도 마녀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늪지대를 배경으로 개구리 모양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구리 집은 착탈식 지붕을 사용해서 역할놀이가 가능합니다. 농장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배를 타고 호수에서 물고기 낚시도 가능합니다. 개구리 3마리와 함께 개구리 집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좀비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으세요. 세 종류의 개구리도 모두 들어있고 건물 자체도 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재미있는 제품인데요. 저도 제품 출시 전에 대형 개구리 신전을 만들어봤습니다. 사막지형에 만든 회색 개구리인데요.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어 안쪽을 살펴보면 보물상자와 TNT들로 가득한 위험한 곳이었네요. 다음은 재미로 만들어본 초록색 중간 크기의 개구리입니다. 이번엔 경첩을 사용해서 뚜껑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구독해주면 안 잡아먹지. 다음은 21257 디바우러 결전입니다. 부품수 420개, 정가 64,900원입니다. 최초로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세트가 출시되는데요. 긴 팔이 흔들거리고 온몸에는 딱지, 상처, 부스럼, 곰팡이가 뒤덮여 있는 디바우러인데 좀 귀여워 보이네요. 버튼을 누르면 구토 미사일도 발사하고 배낭에서는 점액 탄환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임처럼 깃발, 망토, 다이아검, 류트 아이템도 들어있고 빅비크라는 몹도 조립이 가능하네요. 레인저 영웅, 빅비크, 스켈레톤, 조약돌 골렘, 디바우러의 부하 블레이즈 런트 미니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미니피규어들이 너무 귀엽네요. 악명 높은 디바우러와 그의 부하 블레이즈 런트를 격파하고 마인크래프트 레전드가 되어보세요. 다음으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제품들의 가격과 추가 이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1252 무기고입니다. 부품수 203개, 정가는 29,900원이네요. 네더포탈과 다양한 무기들이 가득한 무기고를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희귀한 테라코타 타일로 꾸며진 세트가 멋지고 최초로 알렉스의 얼굴 스킨이 바뀐 기념비적인 제품이죠. 다음은 21253 동물보호소입니다. 부품수 206개, 정가 29,900원입니다. 귀여운 동물 미니피규어가 한가득 들어있는 제품이죠. 울타리에 둘러싸인 놀이구역과 동물 먹이보관실, 옥외 피크닉구역, 피곤한 동물들이 쉴 수 있는 카펫을 만들고 먹을거리를 이용해 동물들을 돌봐주세요. 다음은 21254 거북이 해변의 집입니다. 부품수 234개, 정가 39,900원입니다. 거북이 모양의 집 안쪽 이미지도 공개되었는데요. 착탈식 지붕을 열고 랜턴, 침대, 테이블, 작업대, 화로 등의 소품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큰 거북이 한 마리와 롤러스케이트 3개, 미니 거북이 3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니 배를 타고 삼지창을 든 드라운드로부터 사랑스러운 거북이를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21255 네더포탈 내복 제품입니다. 부품수 352개, 정가 52,900원이네요. 네더월드를 배경으로 멋진 스킨의 오크전사 피규어와 돌진하는 호글린이 아주 멋진데요. 박치기 머리 조종도 가능합니다. 가스트는 화염구도 발사 가능하고요. 21252 제품과 절묘하게 어울리는데요. 무기고에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네더월드로 모험을 떠나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발!